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경험이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 복음과 교제하는 그런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또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감독들은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들인데 장로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고 또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돼서 편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첫날 복음을 전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며 또 이렇게 매임을 당한 그런 모든 것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주님의 날까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에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감옥에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가치가 같고 또 삶이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있지만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육신으로 있는 것도 좋은데 지금 너희를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이 자체도 귀하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과 고난을 같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기쁨을 가지고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고난받는 일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